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뭐 결정을 통해서 한국의 뭐 운명이 네. 또 결정된다. 뭐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무슨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선택이 경제, 미국의 선택이 안보, 한국의 어느 국군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공교롭게 지금 GM 대회 철수가 있어갖고 그거 자꾸 연동시키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GM 대회 철수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악화된 건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네. 뭐 GM 대우가 한국에서 닫는다고 그게 미국으로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는 홍준표 대표 그 평창 이후 미국 선택이 나라 운명 좌우한다는 그 발언의 취지가 정말 주권 국가에 국민으로 그렇죠. 살 수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그냥 미국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뭐 내국 행위예요 이거는. 어제 뭐 저쪽 바른미래당 좀 익숙치가 않은데 네. 뭐 누가 밤이당이라고 부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네.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아유 어떻게 감히 미국에 대드느냐, 뭐 대드는 것도 아니라 WTO에 제소한다는 네.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권리와 절차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와, 난 진짜 이게 어느 나라 정말 정치인이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런 말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네. 이 경제단체, 네. 친기업 단체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아주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신문도 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뭐 철강 미국의 철강업에는 조금 득이 될지 몰라도 네. 다른 산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네. 이 진짜 부메랑 효과로 네. 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잠시 반짝하는 그 이 블루칼라 네. 이 노동자들 인기 얻으려는 선거 앞두고 네. 잠깐 써먹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위험한 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 미국 측의 이 지배적인 네. 분위기인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전형적인 4대예요, 4대. 네. 네. 아,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면서 사실 그냥 혈압이 좀 오른다는 네. 느낌에서 예. 저만 혈압이 오른 것 같아서 제가 김홍걸 의원님 좀 약간 흥분시켜드리는 얘기를 좀 할 예. 수밖에 없어요. 김홍걸 의원님 나오시면, 아니, 의장님 나오시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얘기죠. 네. 바른미래당과 이제 민평당 얘기 네.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남경필 회동에서 나온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라면 남경필 지사가 주적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문모 민주당이라고 대답했다는 건데요. 네. 그 진실 공방이 지금 있어요. 아마 네. 그 명예훼손으로 네, 고발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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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정말 한심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다 뒤집는 것이고 네. 절대 그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 네. 자기네들은 이제 보수 극단적인 보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네. 뭐 보수 대연합 이런 건 없다. 했던 말이 다 거짓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죠. 네, 네, 국민들을 네. 속인 거니까. 근데 참 이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제가 전에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당 사람들 싸움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라. 네. 이혼하면 좀 조용해질 줄 알았더니 이혼해도 싸움을 계속하니까 더 시끄러워요 지금. 네. 아,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해서 계속 싸우는 거면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거죠. 네. 저랑 생각이 비슷했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SNS 확인해 보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박지원 대표를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또 박지원 대표가 SNS에 안철수 대표가 고발을 한다니까 좀 쫄긴 쫄는데요. 뭐 이렇게 쫄았다는 또 표현을 쓰셨어요. 네. 미련이 있나 봐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수준이 네.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어디까지 가게 될지 참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례대표 3인의 행보에 관련해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3인이라고 하면 이상돈 의원, 박주연 의원, 장정숙 의원 네. 이 세 의원이 그 바른미래당인데 네. 민평당에서 당직을 맡을 거라고 그래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이 네. 민평당의 당직을 뭐 네. 사무부총장 네. 대면인 코미디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아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새정치죠. 아, 남들은 상상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일을 계속 보여주니까 기네스당 그것이 새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기네스당이요. 네. 지금 이 세 의원들은 좀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출당 시켜달라는 이제 시위의 일환으로 이런 액션을 아, 취하고 있는 거죠. 강한 그러니까 액션은 누가 더 독한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인데 네. 네.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 만약에 참.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행동한다라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 뭐 정말 국민들한테 네. 정치 혐오만 점점 커지게 만드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말 추한 꼴을 안 보이려면 네. 그냥 깨끗이 보내주는 게 나을 것이다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 쪽을 설득할 사람이 네.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힘들겠어요.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네, 이럴 수, 이, 어떻게 써야 되지? 기자들은 기사거리가 많으니까 좋죠. 사실 그런가요? 어. 지금 기자들의 고민은 특히 네. 여당 기자들 만나 보면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워낙 좀 결속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기자들은 좀 갈등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쓸 게 없고 그리고 개파들이 막 네.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지금 한 몸덩어리로 그냥 똘똘 뭉쳐 있으니까. 네. 여당 기사가 너무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왜 우리 야당만 가지고 말이야 계속 공격해 대느냐 거기는 안 좋은 기사 생산을 쓰느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기사를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김성태 대표하고 서로 그러니까요.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요. 매일 막말하고 아, 그때 작전이네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이야기는 청와대에선 네. 기사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남북관계 뭐 평창 그쵸. LP 그래서 기사 생산이 많이 돼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정말 바쁘대요. 근데 이제 여당 출입 기자들이 막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만났더니 기사를 달래. 그래서 좋은 얘기 해줬더니 아, 그런 건 기사거리가 아니고요. 뭐 갈등. 증오 갈등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 뭐 지방선거 관련돼서야 이제 선의 경쟁 중인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네. 특별하게 어떤 이런 이견이나 뭐 갈등 요소는 네.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 정도면 정말 갈등 없는 그쵸. 거죠. 네. 게다가 이 우리 민주당 쪽이 이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후보가 막 난립하는 동네도 많은데 네. 그런데도 이 정도 조용하다는 것은 네. 정말 보기 힘든 일이죠. 네. 네. 우리가 방송에서 수차례 또 예측은 했지만 이제 민평당에서 뭐 선거 연대론이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네. 근데 뭐 선거 연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차도 크고 네. 옛날에 뭐 우리가 야당이고 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든 그들의 독주를 막아야 할 절박함이 있을 때는 네. 뭐 선거 연대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네. 지금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네. 또 저는 그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한 몸이었던 사람들 네. 과거에 뭐 거기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들 뭐 연대 선거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와서 뭐 필요에 의하니까 이쪽과 연대하겠다, 저쪽과 연대하겠다 하는 말을 지금 꺼낸다면 과거에 자기네가 했던 말들을 다 뒤집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공식적으로 공식화는 안 하는데 약간 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당 의원들도 동의하는 의원들이 뭐 저는
몇 분 못 받고 네. 또 당원들이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주 결사코 반대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원이 생각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는 조금 현실화되기는 그렇죠. 어렵다. 그리고 일단 국민들이 네. 그 정치공학적인 이런 계산으로 합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합집산 하는 것을 굉장히 요즘은 부정적으로 그쵸? 보시기 때문에 네. 네. 가급적이면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봤잖아요. 네. 예. 살아봤다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또 맞죠. 예.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었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 연대 가능성이 또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네. 남경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의원님은 계속 부산시장으로 밀고 계셔서. 네, 저는 부산시장을 생각하고 있죠. 네. 나온다면. 네. 네. 좀 전에 얘기를 조금 계속하자면 네. 이제 그 우리 민주당 쪽이 너무 조용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그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끄럽게 할 사람들이 다 나가서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있으니까 네. 그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이름 당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지도 참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네. 그래서 조용한 것 같고 글쎄요 안철수 뭐 안경필 해서 이렇게 양보한다 그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네. 30석밖에 안 되는 정당하고 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체면이 말이 아닐 거고 제1야당이 서울 경기 중에 한 곳을 후보를 못 낸다. 그것도 문제죠. 이것도 참 체면이 많이 깎이는 일이라 쉽게 결단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동영 그때 누구죠? 정동영 후보 대통령 나왔을 때 MB죠. 아니 저 야권에서 그 이제? 문국현. 아, 문국현. 예, 그분하고 단일화 하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에이, 왜냐하면 단일화 해도 지니까. 그러니까 해도 진다는 계산이 나올 때는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죠. 의미가 없으니까. 네. 뭐.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 수도권에서는 낮지만 호남권에서는 또 높거든요. 아, 글쎄요, 나와요? 그 정도 거의 가지고 10% 초반대 나와요. 문들은 이제 민주당이 글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높다고 할 수 있을지 할 수가 없죠. 민영수 장님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 네, 높은데 그 지역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은 좀 약간 주류 세력이 또 민주평화당에 많이 가 있기 맞습니다. 뭐 지역 유지라든가 뭐 그런 건 있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좀 있고. 근데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한번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런 것이 의미 없게 돼버릴 수 있죠. 저도 뭐 지역 정치를 해보지만 이제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 네. 진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경선은 조직이라는 것이 꽤 중요하지만 정말 본선에서는요. 큰 구도와 흐름이란 게 있더라고요. 네, 구도와 흐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민평당은 사실 구도와 흐름은 뭐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흐름을. 네. 그렇죠. 그 아마 호남 쪽에 있는 민평당 소속의 현역 의원조차도 현역 의원조차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는. 사우나 갈 때도 핸드폰 가지고 가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기초의원들 또 광역의원들은 아마 낮에는 민평, 밤에는 더불어. 그러고 이제 그 시기를 잘 조율할 수 있죠. 정말 민평당이 호남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호남에서 살아남기. 왜냐면 진짜 호남인의 정치적인 의식은 정말 높아요. 네. 높아요.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이라. 높고. 만약 이미 한번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게 뭐냐는 거죠. 아마 호남인들이 민평당에 아마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가혹할 만큼 회초리가 그러니까 뭐 회초리를 그분들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상대로 온갖 비난을 다 퍼붓고 있는데 물론 상당 부분 맞는 게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죠. 1년 전에는 반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유권자들이
그분들을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요새 민평당의 변화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호의적인 네.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호남의 모든 네. 그 우리 그 시민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남북 관계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햇볕 네.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의 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는 뭐 같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은 사실 호남에서 어떤 역할이나 입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네. 매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광주 전북보다는 전남 쪽이 조금 이제 좀 들여다 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 김홍걸 또 의장님이 그 설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한 자릿수 떨어진 거 이미 예상하셨잖아요. 네. 합친 거보다 떨어진 거. 글쎄요, 그거 예상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네. 아니, 그래도 그걸 공개적으로 딱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가 지금 몇 퍼센트 나왔죠? 50.5%. 50.5%. 네. 자유한국당이 19.0%.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올랐네요. 네. 네. 45% 정도. 이게 저 평창 올림픽 그 영향 네. 있는 것 남북 관계라.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이요. 네. 7.4%. 이건 여기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원래 한 10% 하다가 지금 한 3% 떨어진 네. 거고. 네. 정의당이 5.6에서 네. 4.9로 떨어지고. 네. 민주평화당이 3.4에서 2.9. 네. 무응답이 조금 늘었어요. 11.4에서 12.8.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조금씩 정당 지지율이 무응답보다 다 못하네. 네, 네, 네. 네, 이제 뭐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다들 지금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겸손한 자세로 네. 또 긴장하면서 잘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나 뭐 비례표 의원님들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는요.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저 위기 관리만 잘 한다라면 지방선거도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원팀 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경선 네. 다 후보들 네. 원팀이 되자 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다. 네. 네. 아주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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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이윤영 소장님의 네. 활약도 기대하겠고 네.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큰 활약도 기대하겠는데 네. 뭐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김홍걸 의장님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덕담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색깔론 그리고 그냥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이런 정치를 계속 보여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네. 전에 했던 것처럼 네. 상대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상하고 품격 있게 네. 상대가 올림픽이라든가 남북관계 같은 한반도 평화 같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네. 이 정정당당하게 네. 정도를 가는 정치로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번 지방선거도 압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백조처럼 네. 우아하지만 열심히 물장구를